안녕하세요. PS입니다. 최근 양피지 버프에 미드라인 골드 수급량 증가까지 더해져 많은 유저분들이 미드에서 AP 메이지를 사용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프를 꾸준히 받아온 오리아나를 한 번씩 사용해보려는 유저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리아나는 정말 티어별 숙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시간대별 파워그래프를 티어별로 나누어서 보면 플래티넘 이상 구간으로 넓혀보았을 땐 라인전은 어찌저찌 잘 풀어나가나 1-2코어 타이밍에 이렇다 할 영향 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푹 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조금 더 빡빡한 라인전 그리고 이후 후반 캐리롤을 맡을 때까지 매끄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플레이 방법에 따라 챔피언의 컬러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구간에서 오리아나 사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게임 플레이를 보기에 앞서 룬 선택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리아나는 나니 또는 콩콩이 두 가지로 룬 선택 갈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룬 성적은 콩콩이 쪽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데요. 난입이 강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콩콩이가 라인전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조금 애매한 초반 견제 능력을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룬을 선택하는 상황 자체는 잘 따져봐야겠죠. 먼저 카리스 선수의 콩콩이 선택 상황을 보면 애니 상대로는 확정 CC기를 난입으로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콩콩이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챔피언의 스킬을 난입을 터뜨리면서 회피를 하고 흘려내기 어려운 조합이라면 콩콩이를 사용하고 보조 룬에서 불굴의 의지 등으로 강인함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난입을 선택하는 상황은 지금처럼 카탈이나 그레이브즈 조합처럼 거리를 벌리기만 하면 적의 노림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상대가 평타 위주의 챔피언이거나 둔화 종류의 CC기가 많다면 도주기가 없어 전멸을 써야 할 상황에 난입을 터뜨리면서 회피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잘 따져가면서 룬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 선택 또한 적 챔프가 CC기를 많이 들고 있을 땐 꼭 헤르메스를 신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도주기가 없고 하드 CC기에 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적 갱킹, 노림수에 지나치게 취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보조룬의 경우 비스킷, 우주적 통찰력이 가장 무난하고 성적이 좋습니다. 다만 라인전이 힘든 이렐리아를 상대로는 뼈방패를 사용하거나 앞서 애니의 예시처럼 CC기가 많다면 불굴의 의지를 선택하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안드리냐, 루덴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지는데요. 이땐 대치구도에서 적 딜러진에게 쉽게 딜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리안드리를 올린 경기를 보면 적 딜러진의 사거리가 긴 편이고 앞라인이 탄탄해 QWD를 딜러에게 쉽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이죠. 따라서 이때에는 리안드리로 탱라인에 넣는 딜을 보충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특히 딜러가 많은 조합을 상대로는 루덴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애초에 오리아나는 생각보다 탱커에게 딜을 잘 넣는 챔프는 아닌지라 딜러진이 많을 때 루덴을 올리는 상황이 나와야 챔피언 강점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정도로 오리아나 빌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티어별 오리아나 인게임 플레이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위 티어 오리아나를 보면서 캐치해야 할 팁들을 살펴보죠. 우선 오리아나의 첫 라인전 팁이 있다면 미리 Q를 던져두어 미니언 도착 후 상대에게 보다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거리 근처 자리에 미리 Q를 보내놓으면 상대가 보다 압박을 받고 Q가 오리아나의 몸에서 날아가는 것보다 빠르게 상대에게 도착하기 때문에 견제에 반응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또한 Q는 미니언을 지나갈 때 데미지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미니언 뒤에 미리 보내놓은 뒤 견제에 성공하면 딜이 모두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최대한 Q 경로에 미니언이 맞지 않도록 하면서 거리가 나올 때마다 Q를 던져주면서 콩콩이 그리고 마순파를 돌리고 견제를 해줍시다. 2레벨은 보통 W를 찍은 뒤 QW 딜교를 시도를 합니다. 이때 거리가 되면 Q를 날리기 전에 평타를 섞으면서 딜교를 해주는 것도 포인트겠죠. 최근 오리아나의 W 만화 소모량이 줄어들어 스킬을 돌리는데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2레벨도 QW 견제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찍은 후부터는 QW 사용 후 바로 이 스킬을 오리아나에게 사용을 하면서 구체를 다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킬 돌아오는 딜과 보호막도 당연히 있지만 본체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박마저가 올라가기 때문에 딜교 과정에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양피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QWE를 모두 쓰면 만화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QE만 쓰면서 견제 그리고 보호막을 얻으며 딜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르블랑이다. 르블랑처럼 상대가 선공권이 있다면 1렙 이 스킬을 찍어줍니다. 상대가 만약 들어온다면 이 스킬로 딜을 흡수하면서 박마저를 높이고 평타 견제로 딜교
수요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죠. 이 스킬을 읽어보면 보호하는 대상에게 박마저를 올려준다 하여 실드를 씌워줘야 박마저가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평상시 오리아나가 구체를 달고 다닐 때에도 박마저가 오릅니다. 이 스킬을 굳이 안 써도요. 대신 구체를 Q스킬로 다른 곳에 보내면 박마저 증가 효과를 받지 못하겠죠. 적 르블랑도 오리아나 박마저가 올라간 것을 보고 이 스킬을 찍은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타가 강한 오리아나가 선풋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죠. 꾸준히 평타로 미니언을 치면서 주도권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꾸준히 평타를 쉬지 않고 계속 돌려주세요. 미니언을 계속 쳐주세요. 이렇게 선풋이를 잡은 상황에서 2렙의 중요한 것은 상대와 거리가 멀 때 굳이 Q 스킬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리아나 몸에서 나가는 Q는 맞추기가 어렵고요. Q가 빠진 순간에 상대가 딜교를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가 가까이 있으면 확실한 거리가 나온 상황에서만 스킬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지금처럼 첫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2분 후반대에 빠르게 라인을 지우면서 갱 압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도주기가 없어 3렙 갱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애매하게 걸친 라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이렇게 아군 정글이 같이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러 거리를 내주면서 역갱각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적 미드 정글 입장에서는 도주기가 없는 오리아나를 이런 라인 상태에서 노리려 하는 게 뻔하니 역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죠. 항상 중요한 팁이지만 선 6렙 타이밍이라면 먼저 암무빙을 밟으면서 궁 딜교를 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오리아나는 Q를 미리 앞으로 던져둔 뒤에 다음 Q로 궁 연계까지 해주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죠. 만약 성공한다면 미드 주도권을 확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인지라 생각해두면 좋은 플레이입니다. 오리아나는 어차피 중후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만 잡는 정도로 플레이를 하고요. 최대한 정글 턴을 흘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한타 장면입니다. 메이지 챔피언들은 특히나 CS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는 라인을 잘 찾아서 CS를 챙겨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군 클레드가 바텀에 텔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귀환 후 바로 텔로 탑 커버를 가주는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바텀 라인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드 선푸시에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러한 선푸시를 바탕으로 중반부터 라인 클리어가 빨라질수록 사이드 라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선푸시 턴을 활용을 하여 깊이 들어온 그 상태를 잘라내게 되는데 이때 포인트는 킬을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드에 적 르블랑이 보이고 탈리아가 바텀에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탑라인을 2차 끝까지 밀어넣어 라인 운영 미드까지 봐주는 플레이입니다. 사이드 운영에서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턴을 쓰는 건 정말 중요한 플레이죠. 텔이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 운영을 할 때에는 최대한 정면 한타가 열리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리아나는 합류가 느린 챔피언인지라 텔이 한번 쉽게 빠져버리면 추후 성장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죠. 사실상 챔피언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에서의 실력보다 운영 실력 이 오리아나의 성장이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편인데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티어별로 더 벌어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타 장면입니다. 오리아나의 한타는 궁극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패치로 중반 궁극기의 딜이 더 강해지면서 한타 딜 비중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궁극기 활용 위주로 한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는 이렇게 적이 뭉친 상황에서 궁극기로 광역 딜을 넣는 플레이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모두가 3인궁, 4인궁을 머릿속에 그리며 오리아나를 픽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상대도 오리아나의 궁극기를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체를 미리 적 딜러진 쪽으로 던져두고 해당 지역을 압박하며 진영을 가르는 플레이가 더 중요하고 가능합니다. 람머스가 진입을 했는데도 적 딜러진은 오리아나 구체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오리아나의 공 하나로 그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람머스가 되려 포커싱 당하는 그림이 되었고 적 딜러진도 오리아나 궁극기에 묶여 한타에서 승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상대가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Q를 던져두고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아군 스킬을 연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아군 조합에 진입하는 부르저가 있다면 이 스킬을 달아주고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며 CC기를 넣었을 때 같이 연계를 하며 광역으로 궁극기를 넣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궁극기를 딜러에게 쏟아 넣는 것이기 때문에 1인궁일지라도 아군 CC에 연계를 하여 확실하게 딜러를 노리고 포커싱을 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엔 무조건 3인궁, 4인궁만을 외치는 플레이를 많이들 바라셨는데 계속해서 딜러를 자를 수 있다면 1인궁이어도 좋다 등의 메시지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물각이 보이면 스킬을 쿨하게 쓰는 모습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허나 롤은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힘든 게임입니다. 궁극기의 가치가 높은 만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유저들의 플레이를 통해 많이 나오는 실수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죠. 결국 오리아나 궁극기는 맞추기 꽤 어려운 스킬이기 때문에 상대가 의식하지 못할 때 빠르게 딜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플레이거든요. 지금처럼 2인궁을 빠르게 사용을 하자 상대가 후속 연계를 의식을 하여 전멸이 맞아버린 모습입니다. 궁극기 각을 보는 것 이외에는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짧은 쿨타임을 가진 Q와 W 스킬을 돌리며 안정적으로 지속 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는 유저의 플레이를 보다 보면 오리아나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지침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허나 실제 나의 플레이로 돌아오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1, 2코어 타이밍 저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티넘 구간 오리아나의 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점이 달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테일하게 살펴본 르블랑 매치업입니다. 우선 이 유저는 초반 평타를 적극적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레벨에 Q를 찍어버렸죠. 1렙 Q가 라인 푸시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스킬은 아니고 르블랑이 계속 암무빙을 하면서 들어오려는 압박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뒤로 밀려납니다. 뒤늦게라도 평타로 라인을 밀어보지만 이미 선 2렙 주도권이 거의 뺏겨 자신있게 평타로 미니언을 치기가 어렵죠. 오리아나는 초반 주도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쳤습니다. 오리아나의 평타는 매우 아프지만 많이들 이를 간과하는데요. 이 스킬은 무언가 수비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부분을 놓쳤고 선푸시 주도권을 놓치고 맙니다. 이 첫 푸시 구도 때문에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받는 상황에 놓여 와드를 설치할 타이밍을 놓쳤고 라인이 겨우 초기화된 상황에서 니달리의 갱킹이 오자 바로 전멸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멸이 빠진 스노우볼 때문에 갱호응이 좋은 르블랑의 사슬 연기에 결국 키를 내주게 되죠. 1렙 주도권을 잡고 가거나 최소 반반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임에도 미니언 평타를 적게 친 점과 스킬 선택의 아쉬움 때문에 수동적인 라인전 구도를 만들게 되었죠. 초반에 이렇게 게임이 시작하면 전성기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유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저는 초반 스킬 선택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Q를 미리 던져두지 않아 다음 Q를 견제 혹은 푸시에 활용함에 있어 템포가 약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깐 암무빙으로 평타 견제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아리의 W를 맞으며 밀려나게 되었고 이 잠깐의 틈 때문에 초반 라인 푸시가 밀리게 되면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죠. 초반 평타를 미니언에 지속적으로 쳐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1렙 Q 스킬은 데미지가 그리 높지 않고 특히 미니언을 통과할 시 데미지가 무척 낮은 편이죠. 이후 3렙 딜교 타이밍에는 딜교를 꽤 잘해주었는데 이후 푸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나 미니언 평타를 쉬면서 다시 반반 라인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마나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지나치게 W를 많이 사용을 하여 지속적인 라인전 압박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보이는 초반 라인전 문제점은 라인 푸시를 할 때 평타를 많이 쉰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평타 관련 패시브가 있는 만큼 특히나 다른 미드 챔피언들보다 평타 활용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한타 교전 장면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한타에서 궁극기 활용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Q 스킬 쿨이 거의 다 돌았고 자르반과 카이사가 암무빙을 치고 있어 조금만 Q를 움직이면 광역 궁극기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리에게 1인궁을 쓰게 되면서 진입하고 있던 자르반과 카이사에게 압박이 되지 않아 오히려 키를 내준 겁니다. 만약 궁극기를 카이사, 자르반 쪽에 사용을 했다면 합류한 아펠리우스가 추가 교전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한편 포지셔닝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 상황은 3대3 교전 상황에서 적서부터 킬 마무리에 눈이 멀어 지나치게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대1 교환이 나온 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침착하게 스킬쿨을 돌리면서 지속 교전으로 끌고 나갔다면 충분히 3대3 교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각이었죠. 또한 딱히 연계할 스킬이 없고 상대가 구체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극기를 최대한 아끼면서 Q를 던져놓기만 하고 상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역을 장악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챔피언이라기보다는 Q, W, Q를 돌리면서 딜을 하는 메이지이기 때문에 침착함이 있어 조금 아쉬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한 명 궁으로 자르면 이득이야 라는 게 너무 각인된 상태가 아니었나, 나의 스킬 리소스와 교환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상황으로 나의 구체를 활용해주세요. 궁극기 활용이 정말 아쉬웠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좁은 길목 지역에 상대가 뭉쳐있고 Q만 던져둬도 압박이 되는 정말 좋은 구도이죠. 상대 원딜 입장에선 평타를 치려면 오리아나의 Q 궁사거리에 들어와야 해서 정말 불편한 구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성급하게 궁극기를 사용을 하여 한 턴을 받아내고 오히려 아군이 밀려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그리 만족스러운 한타 구도가 아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아군 진입에 궁극기를 연기하는 플레이도 조금 아쉬운 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자르반의 진입각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궁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자르반에게 ER 이렇게만 걸어줘도 궁극기 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스킬을 라칸에게 걸어주고 자르반의 궁극기 사용 이전에 먼저 궁을 쓰면서 1인궁으로 사용된 모습입니다. 진입할 수 있는 아군 이미지가 있다면 연계 스킬도 생각을 하면서 E와 궁극기를 아껴두는 것도 분명 중요한 플레이겠습니다. 오늘은 천상계 구간과 플래티넘 구간의 오리아나 플레이를 비교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